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라운시큐어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정략 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5월 20일 오후 3시 48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4251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라운시큐어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운시큐어 차트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살짝 원래는 한 2700원 선 언저리에서 이제 놀아주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 한번 세게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반발 매수세 크게 한번 쭉 올라가지고 요때 이제 한번 이제 고점 한번 형성을 하고 윗골에 한번 되게 많이 그려줬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제 뭐 먹을 만큼 먹었으면은 이제 원래 있던 주가 자리로 이제 돌아와요. 보통 이렇게. 아, 2700원 선까지. 예. 그런데 2700원 선으로 이제 돌아오지 않고 요 고점 부근에서 이제 횡보 그리면서 놀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더 볼 건덕지가 남아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수급이 나와주고 있지 않는 이상 고점 부근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를 해나갈 수가 없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요때 이제 유의미한 거대 거래량 한번 터져주면서 무려 9천만 주죠. 거의 다 나와주는 당일날 수익 실현했던 매도 물량하고, 그동안 이제 윗꼬리 그리면서 이제 생겼던 매도 물량들, 저기 매물 물량들, 다 받았다고 보면 돼요. 이때 한번 다 받았고, 윗꼬리 정말 강하게 나와줬지만, 계속 5거래일 정도, 계속 이제 찔러주는 모습 나왔고, 좀 시장이 지금 코스닥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흘러내린 감이 없잖아 있는데, 코스닥 상황만 좋았더라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좀 흘러내리더라도 요 고가 라인에서 이제 움직이거든요. 여기 3,989원, 4,000원 선에서 이제 위에서 이제 놀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네.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주봉으로만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요건 이제 저항선이고 요건 이제 지지선이에요. 요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원래는 변동폭이 여기서 이제 움직였다면 변동폭이 이제 여기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면 힘이 그만큼, 그러니까 수렴을 한다는 건 힘이 그만큼 쏠린다는 뜻이에요. 두 배로 쏠린다, 압축이 됐다는 뜻이죠. 힘이 압축이 됐다는 뜻은 일정 기간 뒤에 어느 한 방향으로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됐든 아래로가 됐든 위로가 됐든.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위로 튄 거죠. 위로 강하게 친 모습 한번 보여주다가 이제 요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예, 요 지지 아래선 이렇게 이제 그린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요 지지선이 뚫려서 이제 밑으로 내려갔다고는 해도 요 지지선을 깨진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자, 그럼 이제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럼 이제 라운시큐어가 뭐 하는 회사냐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시큐어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제 보안 솔루션 이런 걸로 이제 유명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유비쿼터스 업체예요.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기술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비쿼터스가 발현이 된다라고 하고 시장에 이제 이슈가 된다면 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비쿼터스가 뭐냐?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는 보통 이제 지금 인터넷 접속하려면 매개체가 필요하잖아요. 핸드폰이 됐건 스마트폰이 됐건 인터넷적인 PC가 됐건 뭐 태블릿 PC가 됐건, 근데 유비쿼터스 세상에서는 이 매개체가 필요 없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건 바다서건 뭐다 접속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물론 지금도 접근성 굉장히 높아졌어요. 과거 20년 전에 비해서. 근데 그거보다 더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관련 이제 부수 산업들이 더 많이 이제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이 유비쿼터스를 선점한 기업이 더큰 폭으로 성장할 것은 자명하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일단은 유비쿼터스가 발현될 거라기에는 지금 너무 멀어요. 네,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유비쿼터스가 아니라 그 보안솔루션 부분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상당한 매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모바일 보안솔루션 하면 모바일 백신 그리고 뭐 가상 키보드 그리고 모바일 암호 인증, 네, 그리고 모바일 단말 관리 요게 네 개가 있는데. 요네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라운시큐어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볼수 있고, 그리고 디지털 백신 여권에 관련주로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백신 이제 맞았잖아요. 백신 맞고 이제 여권에, 저는 백신 맞았습니다라는 어떤 이제 증빙 서류 이런 게 아니라, 여권에다 그냥 그거 집어넣는 거죠. 그거 관련한 기업으로도 이제, 관련주로도 돼서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장성 되게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라운시케어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뭔가 이제 매매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방문해 주셔서 같이 이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강의라든가 뭐 시황 분석 같은 거 이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사이트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